있습니다. 이렇게 맡기잖아요, 이렇게. 어... 그러니까 보가 상당히 빨라야 돼요. 이렇게 되죠? 한숨이 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눈을 돌리고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. 우리가 팔계장에서 이제 눈을 쓰는 이유는 맞으면 좋은 거고, 안 맞으면 피할 거 아닙니까? 피하면 이제 이게 접근이 되는 거죠, 이제. 저희 인천 노파 팔계장에서는 이렇게 원을 도는 걸 주장이라고 하거든요. 달릴 주자에다가 손바닥. 그러니까 천천히 걷기도 하지만 급박하게 걷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주란 달린다는 말을 써요. 네. 보세요.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다시 방향이 밖에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요게 되게 먼저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할 때 돌면서 이쪽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먹을 이렇게 지르면 이렇게 막으니까 이거 갖다가 안전하게 주먹을 이렇게 지르려고 연습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손 쓰든지. 그래서 요 기초인 거예요. 그래서.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힘을 갖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측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손만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애당초 돌 때 돌다가 주먹으로 이렇게 찔리면 측면하고 이거 갖다가 아까 천장으로 막아서 다시 일로 도시는 거예요. 그럼 이거 이름 또 걸리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. 티켓 파이터! 어땠어요, 느낌이? 저는 택견을 해서 이제 제가 또 태질도 잘하고 잘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저도 관장님 빈틈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몸의 방향을 읽으시고 먼저 날려버리시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. 근데 티켓 파이터 지금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? Nope. 자 이제 지금 이제 티켓 파이터가 그 팔계장의 방식으로 한번 해봤다면 티켓 파이터가 만약에 예법 택견식으로 움직였을 때 요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. 솔직히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. 제가 잘
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발 기술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. 글쎄 뭐 다른 무술에 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다양하거나 그 범위가 넓진 않은데 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팔계장에도 어느 적정 분량의 발 차이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팔계장에서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맹목적으로 손바닥만 쓴다 이런 뜻보다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주먹을 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 과도기적인 상징을 장이라고 팔계장에서 표현하는 거니까 손도 사용하고 주먹도 사용하고 팔꿈치, 발차기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팔계장의 실체입니다. 와, 요즘 그 무술의 실전성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실전성을 이렇게 경기의 관점에서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지금 팔계장을 배워보고 저의 생각은 정말 너무 효용성이 많은 무술이다. 그 경기 무술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한 훈련 방법, 손 핸드 테크닉, 킥 테크닉, 이런 그 다음에 몸을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그 체육관 안에서 충분히 잘 훈련이 되고 이런 그 스파링 훈련을 한다면 이 자체로 너무나 좋은 호신술로서 실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무술이 아닌가?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예. 와 정말 TK 파이터 예. 뭘 느꼈나요? 어제 헤드기어 벗고 예. 예. 손이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. 그죠? 예, 손이 팔꿈치도 그렇고 손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팔뿐만이 아니라 발에도 발에도 예, 맞습니다. 네. 발차기 네. 아 정말 너무 좋은 무술을 오늘 배워서 네. 너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감사드리고 네. 마지막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팔계장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은 무술인 분명하니까 팔계장 역시 그 부족한 부분 뭐 발차기의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다가 타 무술의 좋은 점을 또 받아들이면은 우리 팔계장도 더욱더 훌륭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저도 오늘 상당히 배운 것이 많은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정말 너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